저는 49번으로 가봅니다. 아래 열경계의 제어에 해당하는 제어 종류 뭐냐 묻고 있어요. 예, 유체의 온도를 제어하는데 온도 조절에 출력으로 열교환기 유입된 증기 유량을 제어하는 유량 조절기의 설정치 조절한다. 바로 캐스케이드 제어로 하는 것이죠. 추종 제어는 목표값 변화. 이게 시간적으로 임의로 변하는 그런 제어예요. 서버 제어 여기 들어가고. 네, 프로그램 제어는요, 사전에 정해진 프로그램 따라가지고 제어량을 변화시킨 거예요. 뭐, 열차 운전한다든지, 뭐, 사람 로봇 운전, 아니면 엘리베이터 자동 운전, 이런 것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정치 제어는요, 목표값이 시간제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제어나,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가는 거. 아니면 자동 제어 이런 것은 정치 제어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캐스케이드 제어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수분 흡수법에 의해서 습도를 측정할 때 흡수제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아는 것은 흡수제라는 것은 예,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오산화인이나 아니면 실리카겔 황산 이런 거는 흡수제 들어간대요. 피크린산은 예, 흡수제가 아니죠. 두 번째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51번 저항 온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게요. 자, 1번. 구리는 마이너스 200에서 500도라 했는데, 예, 범위가 잘못됐죠. 구리는 0에서 120도씨가 가능합니다. 사용 범위가. 틀린 거 바로 1번 정답이네요. 두 번째 거 보면 시간 지연이 적어서 응답이 빠르죠. 저항 온도계는. 그리고, 세 번째. 저항선의 재료로는 저항 온도 계수가 크며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안정한 백금, 뭐, 니켈 등을 씁니다. 저항 온도계 세 번째 했고요. 네 번째, 저항 온도계는 금속이 가는 선을 전연물에 감아서 만든 측온 저항체, 저항실 제어서 온도 측정하죠. 1번이 잘못된 거예요. 구리는 0에서 120도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2번. 요것은 뭐냐? 크레마토그래프가 있어요. 가스 크레마토그래피는 어떤 원리냐? 흡착 분리 이거죠. 흡착 4번입니다. 자, 다음 53번으로 가겠습니다. 직각으로 굽힌 유리관의 한쪽을 수면 바로 밑에 놓고요. 다른 쪽은 연직으로 해서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얼마? V가 여기 있네요. 0.5 미터파세크로. 아, 이렇게 움직이면 물은 관측에서 얼마나 상승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V는 루트, 여기서는 EG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를 구합니다. H는 EG분의 V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V제곱인 0.5의 제곱이잖아요. EG는 2 곱하기 9.8이잖아요. 예. 그럼 몇 미터 나오냐? 하면은 계산하시면 되겠는 거예요. 바로 0.01, 약 0.01m가 된다. 이런 문제예요. 1번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54번을 보십니다. 자, 이것은 관석에 설치한 오리피스 전의 차압이 얼마냐면은 1.936mH2래요. 이럴 때 유량이 22세제곱미터 파워예요. 근데 차압이 1.024 밀리에치토가 된다고 하면은 유량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유량 Q는 감마 AV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K 루트 EG 델타 P 감마 나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표현하면 그럼 여기 뭐냐면 델타 P예요. 그래서 바로 유량은 전의 압력차 델타 P에 어떻게 돼요? 제곱근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Q2는 Q1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를 루트 델타 P2 여기는 델타 P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Q1이 얼마예요? 22라고 했잖아요. 루트 어떻게 됐습니까? 차압이 1.024로 바뀌었다. 원래는 뭐였다 그랬죠? 1.036.
936이었단 말이죠. 요거를 계산하시면 바로 답이죠. 그래서 16 세제곱미터 퍼 아워가 나온다. 그런 문제예요. 두 번째 거가 정답이죠. 자, 다음은 5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탄성 압력계에 속하는 것은 탄성식 압력계에 묶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탄성 압력계, 탄성식 압력계, 이것은 2차 압력계, 대표적인 2차 압력계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침종 피스톤 유저간, 이것은 1차 압력계죠. 1차 압력계다. 피스톤 압력계는 바로 이제 표준 분동식 혹은 분동식 이렇게 부르고 있는 압력계. 유자간 압력계는 뭐죠? 액조식이죠. 액조식. 액조식이다. 침종은 이제 단종식, 복종식 이렇게 되어 있죠. 탄성식 압력계는 바로 이제 4번의 불우동관 압력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불우동관식, 이게 대표적인 거죠. 4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벨로우즈식, 다이어프램식, 이렇게 이런 종류가 바로 탄성식 압력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 불우동관 압력계가 되겠어요.